대성병원 척추클리닉 김동윤 원장입니다. 컴퓨터 앞에 주로 앉아있는 직장인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질환이 버선목 증후군입니다. 오랜 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 정상적인 C자 목뼈가 증상이 시작되면 일자로 곧게 뻗은 일자목 증후군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역 C자 모양인 거북목 증후군이 되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목 뒷부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버선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병원 물리치료사 김효상입니다. 오늘은 버선목 증후군에 관련된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근육은 사각근 스트레칭인데요. 사각근 스트레칭 하기에 앞서서 굳어졌던 근육을 갑자기 늘리려 하다 보면 놀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당히 마사지를 한 후 스트레칭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각근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사각근은 바로 쇄골 밑에 붙어 있는데요. 이 쇄골 밑에 붙어 있는 것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자극을 주시면 돼요. 대신에 손가락 끝으로 너무 세게 눌려버리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손 등이나 손 날로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 우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목 주변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충분히 마사지로 풀려졌다고 생각이 들면 자, 등을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다음에 자, 저는 오른쪽 사각근을 지금 풀 겁니다. 살짝 턱을 당기신 후 고개를 45도로 돌린 다음에 쇄골 언저리에 손을 이렇게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숨을 들이셨다가 후 내쉬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자, 30초 정도. 자, 절대 통증이 있는데 참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통증이 있기 바로 전에 멈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30초 후에 다시 원위치, 다시 돌아오는 거.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쇄골 라인을 고정시켜준 후 45도. 그런 다음에 고정, 스트레칭. 최소 30초 이상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자, 30초 후에 원위치,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육은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은 흉골과 쇄골 그리고 유양돌기에 붙어있다 해서 흉쇄유돌근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좀 전에 사각근을 했다시피 하기 전에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목이 다른 사람보다 두껍다 싶으시면 이 근육을 꼭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디부터 있냐면 목을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 두꺼운 근육이 만져지실 거예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 굉장히 아픈 부위가 있는데요. 거기를 너무 세게 만지시지 마시고 아프다 싶을 때 거기를 핀셋 짚듯이 꼭 짚어주시고 통증이 있기 전에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이게 점점 말랑말랑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해지셨다면 다시 자리를 옮기셔서 또 아픈 부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아픈 부위가 있으면 또 핀셋처럼 꼭 짚으신 다음에 다시 그게 서서히 풀려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충분히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자, 충분히 말랑말랑해지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흉골과 쇄골에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양손을 이용해서 거기를 고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턱을 살짝 당기신 후 허리와 등을 꼿꼿이 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히시는 겁니다. 많이 당기시죠? 이것 또한 30초 정도 유지하신 후 원위치 하시는 겁니다.
이런 동작을 30초에서 길게는 1분 정도, 한 3에서 4세트 정도 하시면 돼요. 이번엔 세 번째 근육으로 후두하근인데요. 자, 익숙치 않은 근육 이름인데 후두하근은 뒤통수, 즉 후두골에 붙어 있어서 경추 2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 자, 옆에 보이시면 이런 근육입니다. 자, 그 근육 또한 우리 혹은 두통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허리와 등을 꼿꼿이 펴신 다음에 가볍게 마사지, 뒤통수 쪽에 붙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가볍게 마사지를 한다는 생각으로 뒤에 이렇게 만져주세요. 자,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졌으면 자, 턱을 당기시는 거예요. 턱을 당기신 다음에 뒤통수에 깍지를 끼시고 최대한 당기시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하시고요. 한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잘 따라 하셨나요? 스트레칭 하시니까 어때요? 좀 시원하신가요? 스트레칭은 고통을 참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증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멈춰주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 멈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통증 없이 보성목 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